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네. 근데 네. 우선은 나는 성향 자체도 덤덤해. 기쁜 것도 덤덤하고 슬픈 것도 덤덤해. 너무 표현이 네.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 말수가 많지도 않아요. 정말 내가 친한 사람한테 조곤조곤은 얘기를 해도 뭐 좀 낯가림을 해야 된다고 할까? 사람들하고 선뜻 다가가거나 대인관계가 넓을 뿐은 못 돼요. 못 되고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으면 네. 내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으면 전문직에 앉아야 하지만 그게 아니죠. 글쎄요. 지금 전문직인가요? 나름. 나름? 무슨 일 하고 계세요? 간호사요. 간호사요. 네. 4년제 나오시고? 아니요. 4년제는. 간호조무사? 아니요. 그러면 2년제? 3년제. 아, 3년제? 네. 근데 이거 갖고도 안 돼, 사실. 이게 약해.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전문직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신미생 1월 3일. 의학박사가 되든지, 공학박사가 되든지, 이 신미라는 게 기능이거든요. 기능과 나한테는 관이 합쳐지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계속 그쪽으로 파고 나가야 되거든요. 왜 자꾸 실실 웃어? 근데 그게 본인이 중간에 스톱이 되니까 더 하면, 여기서 조금 더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좀 안 돼. 그래서 나는 솔직히 씨는 인연이 많지가 않아요. 외로운 사주거든. 솔직히 연애 안 해본 거 아니잖아. 네. 근데 연애 끝이 좋지가 않아요. 네. 내가 끝나기보단 상대의 등을 봐야 할 때가 더 있어야 될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그 자존감? 자신감도 좀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다운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못 갈지언정 둘 사이가 이렇게 헤어진다고 하면 어우씨야 내가 만나보니까 너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걸 내가 통보해야 되는데 창피해 안 해도 돼. 내가 통보 받는 입장이 더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에 자신이 없어. 근데 참 미안해. 아직 그 저기 뭐야 신민생이면은 32밖에 이제 해가 바뀌어서 32밖에 안 됐는데 아직 연애를 해도 수십 번은 더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한테는 고신살이 있어요. 고신살. 그게 뭐예요? 누가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로워.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로워. 거기에다가 우리 엄마가 기능과 역만은 있는데 도화가 없고 화계가 없어. 너무 없어. 끼 부릴 줄 몰라. 어? 허허. 남자한테 좀 끼 좀 부려봤어? 뭐 그냥 부려야 할 이유를 못 느껴? 어떻게 사귀었니 사귀기는? 어? 술 먹고 사귀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잠자리는 해봤니? 해봤지 그래. 그건 술 먹고 했어? 아 근데 너무 끼가 없어. 근데 어떻게 잠자리까지 갔다 왔대? 그리고 꼭 잠자리를 하면 할수록 상대가 빠져들기보단 오히려 자꾸 인연이 짧아져요. 인연 기간이. 잘 생각해봐.
그동안의 연애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썸 타고 뭐 이렇게 알아가다가 깊은 관계가 되고 네가 마음의 방심을 놓을 때쯤 점점 왜 남자가 처음보다 관심이 줄어든다라는 느낌 못 받아요? 그런가? 이게 나는 조금 되게 엄마가 연애를 하거나 연애로 막 꽃을 피고 재미를 느끼고 여자로서 향기를 나기에는 향기 없는 꽃이야. 오히려 잠자리를 했을 때 아무리 잘하고 그 순간 만족을 해도 상대는 빨리 지쳐요. 이렇게 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자한테 결혼을 우회우회 결혼을 한다고 해도 상대가 여자로서 나한테 마누라한테 향기를 잘 못 느끼니까 오히려 이렇게 밖으로 돌 수 있는 여지도 있어. 그래서 엄마한테는 살아가는데 두 개가 필요해. 살을 풀면 제일 좋을 거지만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연애를 해야 되고 앞으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너한테는 아주 막강한 힘이 필요한데 그게 직업이야. 그래서 올 하순부터는 엄마가 무언가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고 의욕이 약간 침체되어 있고 조금 낙이 없고 재미가 없거든 하루하루가. 근데 그런 것들이 9월 이후부터는 뭔가 내가 나를 거울도 보게 되고 뭔가 나한테 자꾸 옷도 입히게 되고 나를 조금 신경 써야 하는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빨리 시작하면 6월이지만 9월 이후부터는 그게 커진단 말이야. 그럴 때 3년제잖아. 조금 더 나에 대한 스펙을 좀 뭐 인터넷 뭔지 알지? 학교를 조금 더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직업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놓는 게 필요하고요. 앞으로 너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지금은 부족해. 그래서 직업적인 전문직을 조금 더 올리셔야 돼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공부를 많이 해서 재주를 가지고 전문직에 앉아 있어야 환란이 없고 인간한테 배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약해. 간호사 3년제 이거 갖고는 되질 않아. 최대한 내가 사람한테 있어서 덜 상처받고 살려면 기득권을 가지려면 엄마는 직업이 철저하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엄마라고 하긴 그렇다 아가씨인데 두 번째는 있잖아 두 번째는 너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끼가 필요해. 끼가 필요해. 근데 이게 살을 풀면서 가면 제일 좋지만 일반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끼가 필요해서 조금 내가 나를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엄마가 적극성을 너무 안 띄어요. 상대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계가 됐던 뭐 소개팅이 됐던 뭐가 됐던 내가 수동적으로 반응할 줄만 알지 능동적인 자세가 없다는 거야. 능동적인 자세가. 그러기엔 네가 되게 안 잘났거든요. 그렇잖아. 내가 김희애도 아니고 김희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집안이 되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집안이 되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스펙이 되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엄마는 외로워. 사람 만나고 싶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주변에 사람이 많기를 항상 바라고 근데 너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수동적이에요 살아가는 게. 그런 태도를 조금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년 운기를 볼 것 같으면 연애 운이 좀 들어와요. 좋아? 네. 그래서
이게 내년 2023년, 2024년, 2025년 요 3년 상간에 나한테는 문서운을 깔고 가거든요. 3년 동안. 근데 이게 2023년에 크게 바래. 크게 바래서 내가 2023년에 앉은 자리가 크면 클수록 2025년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혼까지도 한번 들어오거든? 관혼까지도 들어오는데, 이 관혼이 들어오면 뭐할 거야? 잡을 줄을 모르는데. 상대에 대한 배려심. 내가 머리로는 알아. 표현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야. 아, 그냥 제가 아프겠다. 생각은 해. 너 아프지? 말 한마디나 이렇게 다가갈 줄을 모르는 사람이야. 조금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능동적인 자세. 그래서 인연을 만나더라도 분명히 올 하순이나 내년 가가지고는 올 하순이나 내년 봄에 좋은 인연은 들어올 거예요. 좋은 인연은 들어오지만 그 인연이 오는 것은 나한테 운기지만 잡는 것은 내 노력이에요. 내가 운기가 들어올 때 같이 상응하는 노력이 없으면 잠깐 왔다 흐트러질 뿐이야. 잠깐 왔다 흐트러질 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내가 고신사란 항상 깔고 가거든. 그래서 자칫 이렇게 결혼이 실패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항상 직업이 나를 지키는 부모가 되고 큰 울타리가 돼요. 그래서 요 23년에는 인연도 만나야 되지만 학업도 조금 더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